죽으신 자는 인도하신다. 불의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?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될 수가 있나요? 저 김정은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지, 왜 저 노동당 저 간부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지, 무엇에서부터 이 수수께끼가 풀리냐는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자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대를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. 독일의 성 니콜라스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임 때문에 수많은 자들의 평화 행진이 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. 남한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. 독일에서도, 심지어 스웨덴에서도, 브라질에서도, 근데 한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, 그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. 부르짖는 우리 북녘 땅의 조선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 땅의 평화와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. 악한 자를 마침내 심판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마침내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